이것도 왔네요. 어, 옷도 왔어. 그 저번 주에 저희한테 선물 보내주시는 분께서 선물 보내주셔갖고 바로 도착했습니다. 이게 파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다 돼갔는데 이게 그 개인 전류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거 좀만 가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올까봐. 아니 저희한테 후원 물품을 보내주셨는데 두 분이나 보내주셨어요. 네. 와 너무 감. 여기 저희 또 추석 잘 보내라고 이렇게 이거를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그니까 회사 택배 정리하는 중인 것 같아요. 택배 어, 야, 무조건 회사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네. 그 우리가 잠깐만 이거 뒤로 올래. 네. 회사. 으자. 언박싱부터 하겠습니다. 언박싱. 좀 미흡해도 저희 항상 미흡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완벽하면 이제 재미없어요. 네. 네. 언박싱부터 갈게요. 네. 어, 저희가 식사 같이 하기 전에 네. 언박싱 갈 건데 이거 좀 부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부금 좀 틀게요. 그 우리들의 노래 있거든? 네. 그 너 뭐 알지? 뜬뜬뜬뜬 이거 알지? 오케이. 그 먼저 온 순서부터 이게 먼저 저희가 저번 주에 왔어요. 우리 또 그 성함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닉네임이니까 닉네임이 어떻게 좀 인스타 홍보를 해드리면 될까요? 여기 성함이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함 말해도 되나요? 네.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어 시몬 시몬님 반갑습니다. 인스타에서 묵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홍유리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언박싱 하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안 어울리지만 홍유리님께서 인스타로 묵주를 만들어가지고 파시나요? 판매는 안 하시고 아. 예, 아마 계획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와 아니 너무 이쁘게 포장해 왔어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오 보여주세요. 내용물이 중요할 것 같은데. 로사나리 신부님 5만원 감사드립니다. 와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회사원 컨셉으로 예. 이렇게 감사 인사 예. 만원 깍둑 인사 네 깍둑 인사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로사나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거 잠깐 끌까 그럼? 이거 배경 잠깐만 끌게 그럼. 아, 네네. 어, 이제 잘 보이시죠? 노사라리 주님과 나를 잇는 묵주. 묵주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명함도 3개 저희 하나씩 가지라고. 개인 맞춤 묵주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어, 손가락 다쳤어요. 이렇게 좀 창피하니까 숨기고 열어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명함이 있어요. 이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명함 받으시라고 이렇게 있고. 오! 묵주 팔찌! 봐봐. 너무 이쁘다. 우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쁘다. 이거 완전 프리미엄이네? 아이고. 우와! 너무 이뻐요. 잠깐만 나 A4 용지 줄게. 네. 와. 이 십자가도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오. 제가 이걸로 해드릴게요. 오, 이쁘다. 이쁘죠, 여러분들. 이 그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알이. 하나 더 하나 더 볼까요? 예. 한 세 개 보여주시죠. 네. 이거 디자인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 다 달라. 우와. 이것도 진짜 이쁘다. 와, 대박이다. 이건 약간 남성분들 차도 약간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게 성적 그 성물로서 이렇게 좀 성스럽게도 차기도 좋지만 진짜 괜찮다. 사실 이쁜 것도 중요하거든요. 멋있고 이게 두 가지가 충족되면 좋잖아요. 하나 또 몇 개 왔어요? 총 열 개 온 거 같아요. 와, 열 개. 네. 와, 이건 진짜 특이하다. 오야, 대박. 뭐야 이건? 어떻게 끼는 거지? 아, 이거 이렇게 하나 보다. 이게 되나? 이게 맞나요? 이거는 좀 특이한데. 오, 이렇게 걸어놓고 쓰다가. 아, 걸어놓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차량용. 네. 차량용인 것 같다. 아, 차량용 이렇게 걸어놔도 되겠다. 오.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걸고 하다가 이제 떼서 바로 할 수 있게. 손가락에도 넣어줘요? 손가락은 제 손가락 안 들어가고 새끼? 오. 남자 새끼 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 어, 근데 십자가가 너무 이쁘네요. 아니, 이거 깔 때마다 다른 게 나와서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네네네.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어, 이제 기대가 돼. 와. 어, 그니까. 어, 이건 아까 그 갈 색깔이랑 똑같은 건데. 아, 이거 까만색이네. 까만색. 어, 야, 이거 되게 이쁘다. 네. 아. 아, 김강근 신부님, 10,000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 정중하게 신부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김강근 신부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10가지 목줄을 받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티셔츠도 있잖아요. 티셔츠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따가 또 다 열어볼게요. 네. 저희도 궁금한데 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사나리 로사나리 대표의 홍유리 힐데가르트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어, 여기 그리고 엄청 엄청나게 저기 왔는데 조심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티셔츠라서. 아, 근데 이 목주 이 뭐라 해야 되죠? 목주 주머니? 이것도 너무 이뻐요. 주머니 명함 딱 들어갈 크기라서 나중에 명함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목주 팔찌 차잖아요. 그러니까 차시고 이거는 이제 남으니까 명함 딱 들어갈 크기거든요. 어. 티셔츠 보내주신 분께서 낚시 용품점을 하시는데 라지 엑스라지 티셔츠 20장을 어,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저희도 하나씩 입죠. 앞에 와, 뭐라 써 있죠? 앞에도 좀 다르다. Join the moment, movement. Black tail. 외국 냄새 나요. 외국 냄새. 어, 앞에 좀 다르네 진짜. 앞에가 좀 달라요. 뒷면 보여주세요. 아, 어, 뒷면도 다르다. 참치가 위로 올라오는 애 있고 아, 아래로 들어가는 애가 있고. 아, 두 가지구나. 어, 어, 하나 이쁘다. 더 있네요. 어, 이쁘다. 탐난다, 탐나. 오, 짜잔. 와, 간지다. 이쁘다. 어, 베스트 피싱. 뭐라 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뻐요. 낚시 가게라서 물고기들 관련된 거. 베스트 어. 피싱 태클. 태클라 써 있어? 태클. 태클. 어. 피싱 팀. 피싱 팀이래요. 아, 아마 낚시 팀 그 그런 팀 후원해 주는 네. 어, 또 샵인가 봐요. 어, 감사합니다. 이분은 강원도 촌 아주머니 그 아이디가 그랬죠? 아이디가 네. 강원도 촌 아주머니 셔갖고 저는 강원도에서 택배가 오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저희 티셔츠 보내주신 우리 또
니나 TV. 어 이거 하나씩 입어볼까요 어. 위에다? 지금 입어도 괜찮을까? 네.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저희가. 어 이거 이쁘다. 오 야 그거 이쁘다. 나 난 딴 거 입을게. 어 그 프린팅 된 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쁘다. 이러고 딱 묵주 팔찌 딱 차잖아요. 이거는 좀 작을 것 같아서 다른 거. 어, 오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차봐요. 이렇게 딱 차고 다니면은 그냥 성당 오빠들 세트. 여자친구 생기겠다. 이건 생겨. 이건 생겨. 저희가 여러분들 여자친구 생길 것 같거든요. 바로 결혼할 수 있겠다 이거. 이거는 뭐 프로포즈감 이렇게 입고 가잖아요. 이러고 다니자 우리 앞으로. 어, 와 이거 대박이다. 어 그거 껴봐. 이거였나? 아 이거 멋있는 거. 커플로? 커플로 껴보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커플 티셔츠 하고 아무튼 오늘 이거 아,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선물 보내주신 우리 또 홈유리 자매님과 이나TV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물품 여기 잘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 오늘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죠. 네네. 저희도 너무 갖고 싶은데 네. 만약에 티셔츠는 20개 팔찌는 10개니까 그만큼 해주시면 그만큼 보내드리고 만약에 그만큼 못 해주시면은 저희도 또 뭐 저희도 가져가죠. 그렇죠. 그렇게 하죠. 아니면 다른 이벤트 쓰면 되니까. 맞아요. 아무튼 오늘 이벤트는 어렵지 않아요. 어이 머리가. 천사님들 모두 축하드려요. 네. 미카엘님 진심 축하드려요.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벤트 이제 공지 드리죠. 예. 잠시만요. 오늘 이벤트는 지금 일단 구두로 설명드리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공지 드린 것처럼 파티 분위기를 지금 내주시면서 저희를 함께 시청하시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그냥 간단하게 찍으셔서 쪽지에 성당 오빠들 써주시고 네. 여러분들도 파티하고 있는 사진을 같이 이렇게 파티하고 있으면서 저희를 네.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메일로 맞죠? 네 이메일로 네 이메일로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만약에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잖아요. 네. 저희처럼 화이트가 들어간 옷을 얼굴은 꼭 안 나오셔도 돼요. 얼굴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제 옷 입은 거랑 저희 그 시청하는 거를 이렇게 셀카로 찍어주셔서 메일로 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 선착순입니다. 또 말씀으로 드리면 어려우니까 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글 쓴 게 있거든요. 네네. 잠시만요. 와 근데 성당 오빠들도 이제 후원 물품이 오네요. 그니까요.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여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또 이것도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저희 이벤트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2 저희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네. 이벤트 참여 방법. 저희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드레스 코드 화이트 컬러로 입으시고 그리고 파티 여러분들 어떻게 파티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를
보고 계신 네.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주시면 네네. 돼요. 그래서 그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파티하는 모습을 저희 보면서 여러분들 파티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네. 저희 이메일 주소 바로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화이트가 들어간 옷을 입고 그냥 찍으신 거랑 아니면은 지금 뭐 맥주 한 잔이라도 약간 뭐 파티 컨셉으로 뭔가 꼭 막 이렇게 너무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랑 함께 해주신 분들 사진 저희 보고 있는 거 지금 영상 스트리밍 영상 같이 함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천사 세례명 인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 축일증이 없어가지고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대천사 인증하는 네. 방법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우리 이거 맞지? 네네. 이거 430으로 써줄게. 430. 샴페인. 저기 이메일로 아까 말씀드린 인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메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내주셨다고 말씀해주세요. 이게 선착순이니까 네 여기 이메일 보이시죠? sdopa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영현님 반갑습니다. 성당 출입 바코드로 인증한 거 어떠실까요? 이름이랑 세명 다 있거든요. 성당 출입 바코드 오케이 좋습니다. 아 거기에 세명 예, 있어요? 예예예. 그렇게 자기 인증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그 여기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택배를 따겠습니다. 우와! 축하드려요. 야 속이 시원하다. 감사하네. 대천사 미카엘. 아하 우리 미키 사원 고생했네. 뒤에서 저희 방송 보고 있어. 아 여러분들도 혹시 맥주라도 아니면 사이다라도 집에 있으시면 저희랑 함께 축일 파티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네. 디카프리오 네. 느낌으로 이렇게 딱 가자. 그 요 길은 없어도 저희 그 와인잔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죠. 대천사들을 위하여. 네. 대천사인 그대들을 위하여. Cheers. 여기 저희가 후원을 받았는데 로사나리. 로사나리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았어요. 목줄을 팔찌 이런 거 이쁜 것들 너무 이쁘죠? 아 진짜 이쁘다. 근데 돌이 너무 이뻐. 목줄 돌이 이거 저기 어디야 우리 선물방만 가도 네. 이런 목줄 한 25,000원씩 하거든요? 적어도? 진짜 이뻐요. 또 핸드메이드 진짜 만드신 분이 금손이다. 금손에다가 약간 야, 센스. 씨. 야 대박이다. 차량용. 이게 뭐 차량용이라고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차에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걸어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걸어놓는 거. 걸어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거 그건 거다. 못에다가 걸어놓는 거. 못에다 걸어놓고 필요하실 때 꺼내서 바로 하시게끔. 이렇게는 금방 풀리거든요. 골드 그러니까 블랙이야, 골드 블랙.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나오지 또. 그리고 지금 20분이니까 우리 30분까지만 그러면은 네.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 짓자. 그래. 와 하리보 이것도 제일 큰 거다. 네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선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네. 저희가 참여만 해주시면 됩니다. 목주로 선택하신 분들은 좀 그 저희가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상으로
이거 어울리겠다 이렇게 해서 좀 성함이랑 어울리는 상품으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티 보여드릴게요. 티는 프린팅 있는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에 앞에 뒤에 이게 라지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후원 받았는데 미국에서 낚시 용품 하시는 이제 자매님이 저희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옷이에요. 우리 미제 하자 미제. 아 길단이구나. 아 이거 티셔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 진짜요? 메이커네요. 길단이라는 메이커예요. 길단이 이거 커스텀 티셔츠인데 이런 거 적어도 보여주세요. 적어도 그리고 두 가지예요. 이거 한 세네 가지 될 것 같아. 이것도 라지고 앞에 아 진짜 예쁘다. 이건 약간 팀 이름 같아요. 피싱 팀. 그래서 약간 오히려 더 유니크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뻐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청바지에다 입으시면 이쁠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도 오늘 만약에 남게 되면은 저희도 하나씩 가져와요. 네. 30분까지 보내주신 분 한해서 네. 저희가 이벤트 참여 한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진이 형도 이거 이쁘다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긴급 미션 드릴게요. 뭐로 할까요? 긴급 미션? 네.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축일 미션으로는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긴급 미션으로 뭐 할까요? 성당 오빠들 퀴즈 내드릴까요? 성당 오빠들 퀴즈? 네. 쉽지 않은 거 너무 쉬운 거 말고 자 그러면은 성당 오빠들의 이거를 메일로 먼저 보내주시는 분 이메일로 그냥 바로 적어서 보내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제가 하나 드릴게요. 성당 오빠들 채널에서 너 하나 나 하나 하자. 성당 오빠들 채널에서 제일 처음으로 올라간 영상의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제일 처음 올린 영상의 날짜 첫 업로드 영상의 날짜 맞춰주신 분들은 메일로 보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의 퀴즈는 네. 성당 오빠들의 네.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무엇인가? 네. 제목을 넣어주세요. 네네네. 첫 영상의 업로드 날짜와 네. 성당 오빠들 조회수가 네. 가장 높은 영상 제목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아니에요. 객관식 아닙니다. 주관식입니다. 첫 영상의 업로드 날짜와 네. 성당 오빠들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제목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아니에요. 객관식 아닙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이 메일로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보내주셨다고 알려주세요. 근데 성당 오빠들 보신 분들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낸 문제입니다. 저희 진짜 방송 많이 봐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내는 문제니까 날짜는 저희도 확인해야 돼요. 잠시만요. 날짜가 저는 제 문제의 답을 아니까 일단 제 문제의 힌트는 차바운 하신 분님이 나오셨어요. 그게 1화죠. 날짜 딱 나왔네요. 아 나와요? 네 그거 보내주시면은 메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바운 하신 분님이 나오신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제 영상 힌트는 네. 이정은 신부님이 나옵니다. 아 형 키즈의 힌트는? 아 이정은 신부님 제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날짜 첫 업로드된 영상의 날짜랑 그거 하나 맞추셔도 되고 또 형이 내준 문제 맞추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되고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로 나무니의 정답과 저의 정답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네,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말고 둘 중에 하나만 보내주시면은 알려주세요.
한 분씩 드리면 되겠죠? 자,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기다리면서 과연 올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솔직히. 네. 어렵지 않은 거라서 지금 그냥 바로 보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인원이 나간 거 보니까 네. 그거 확인하러 나가신 거 같아요. 네, 확인하러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티 좀 탐나요. 이쁜 것 같아요. 뒤에 프린팅 이뻐 이뻐. 이게 XL이거든요. XL인데 저희한테 살짝 커요. 그러니까 105 XL. 근데 좀 이제 박시하게 입으신 분들은 그냥 XL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딱 맞게 입으시거나 좀 몸이 나는 라지